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세상에. 네, 창금 모주 사이로 넘버링이요? 여기는 제가 그 수입 다육, 명품 다육, 금 다육이가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덕소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깜놀입니다. 지난 영상 혹시 보셨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그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담았던 게 적심했었을 때이 위에는 7만 원, 아래까지 합해서 구매하시면 20만 원에 제가 영상을 담았는데 그 이유를 지난 영상에 깜놀했어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위에는 7만 원인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심을 해서 아가가 나오니까 자구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위에는 더 이상은 없잖아요. 하나가 끝. 그러니까 위에가 7만 원이네. 가격은 위에는 3분의 1 가격이죠. 아우, 돈 벌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창금 모주. 세상에 창금 모주 20만 원. 그 얘기는 예를 받았다요. 예를 들면, 그러면 딱 적심을 해서 얘는 옆집 저기 다육이 짝꿍한테 팔아요. 7만 원에. 그러면 아래만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섯 개만 나와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애기 하나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5만 원만 잡아도 25만 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5만 원 남고 모주가 또 남아요. 자, 그런 아이들이 이 정도로 풍성한 아이들을 제가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은 따로, 왜냐면 여기는 더 비싼 품종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근데 사실은 모주로 쓰기에 훌륭한 아가들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갈까요? 1번이 어디라요? 자, 요거 요거. 어머, 세상에. 보여요? 약간의 펄감도 있고 1번 번호.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번호를 뒤에다 붙여 이렇게 쩌쩌쩌쩐 쩐쩐쩐쩐 구경합니다. 오늘은 창금 모주 20만 원을 구경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아이들은 이미 지방에서 뽑아온 아이들이고 얘네는 이미 이 자리에서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 자, 얘 2번요? 예, 2번. 예. 충분히 커팅해서 작업 뿡뿡 뿜을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모주지. 가격은 20만 원, 이름은 다 있다고 합니다. 자, 3번. 자, 워낙 애기들이 커서 번호가 안 보이니까. 자, 3번. 얘가 4번. 자, 짱짱짱짱 맞죠? 4번 안 보여요? 어우, 세상에. 자, 4번. 그 다음에 5번. 예. 제가 다시 창금 모주라고 하는 표현이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던 이 정도를 이제 적심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얘만 따로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만약에 구독자님이 직접 하시면 얘는 열흘 이상 말려요. 꾸덕꾸덕 말린 다음에 꽂으셔야 돼요. 그냥 에휴, 흙에다 꽂으면 저기 다 부르지. 그러면 얘가 하나의 성체로 되죠. 아래는 이렇게 자구가 뿡 나옵니다. 몇개 나왔어요? 다섯 개. 그러니까 아래가 비싸구만. 자, 그 다음에 6번. 야, 봤죠? 6번. 예, 6번입니다. 네,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야, 옆에가 7번. 예, 다 창금 모주예요, 모주. 내가 썼어요, 모주라고. 왜냐면, 충분히 모주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 이미 땅에 다 이렇게 뿌리가 완전체로 내렸어요. 나는 적심하기 싫다. 만약에 적심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채로 2, 3년만 가면 자구가 옆에서 뿡뿡뿡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구 하나 떼잖아요. 그러면 또 한두 개 나오고, 자구가 하나 떼면 한두 개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인천 쪽에서 소개하는 그 다육이 매장에 한 분이 매니아 10년 했는데 자구만 떼서 용돈 썼대요. 그렇게 모주, 그래서 모주를 분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직장도 못 다니고, 어디 일하러도 못 다니니까, 자고 하나씩 나오면 딱까닥 떼서, 손녀딸 오면 가작값 주고. 우리 손녀딸이요? 돈 주면 좋아하죠. 다 그럽니다, 애기들도. 아유, 애기들이요? 아들, 딸도 다돈 주면 좋아하고, 며느리도. 자, 9번, 모주죠? 이름은 다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들면, 나 9번인데 이름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자, 10번. 자, 나는 10번이 마음에 드는데, 네, 이름 말해주세요 하시면 다 됩니다. 아우, 세상에. 창금 모주 가격은 20만 원. 얘네들은 지난번 소개한 아이들은 지방에서 다 뽑아온 채고, 얘네들은 이미 다 뿌리가, 번호야, 나와라, 쏙. 뿌리가 이미, 어유, 세상에, 짜자자자자, 짠짠, 네. 이미 다 뿌리가 내린 아이들이에요.
다 자구 떼서 이제 모주로 성장시킨 아이죠. 자구 떼서. 자, 실생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실생 안 합니다. 누가 실제. 자, 12번. 안 보였어요? 자, 아유, 이렇게 봐야지. 아유, 딱내 스타일이네. 12번 보셨죠? 자, 그다음에 13번. 안 보이면 볼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자, 13번. 네. 다 창금이고 모주예요. 모주급은 아니에요. 모주입니다. 모주. 적심하시면 아래는 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는 위에대로 하나의 성체가 되고 아래는 아래대로 이렇게 자구가 뽕 나오는 모주예요. 모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네 글씨로 썼다니까 여기. 자. 창금. 얼굴이 다 달라요. 이름은 다 있습니다. 창금 모주 네 글씨잖아. 자, 14번 봤지요? 자, 그다음에 15번. 어우, 얘는 또다내 스타일이네. 어우, 이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얘도 이뻐요? 어우, 16번 번호가 잘안 보였어요? 자, 이렇게 갈까요? 15번, 16번 같이, 같이. 자, 그 다음에 17번. 어우, 쟤는 자꾸 뿡 나오네. 응? 어우, 세상에. 자꾸 뿡뿡뿡, 자꾸 뿡뿡뿡. 예, 아유,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또 어느 분이 자꾸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아유, 왜 하지 마. 하지 마라, 하라를 왜 해. 아유, 세상에. 그쵸? 자, 심심하니까. 17번. 얼마입니다. 이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내가 지루해요. 아유, 찍으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 18번. 옆으로 보이는 애는 19번. 금이 확실히 금이고, 모주입니다. 자, 19번. 아우, 19번이 왜안 보여? 너, 나와라. 자,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자, 두개 사요. 18, 19. 아유, 참나. 자, 그러면 20번, 21번. 아우,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자, 20번, 21번. 자, 그 다음에 22번. 예, 아유, 세상에. 22번도 안 보이면 너 번호 출연해. 자, 이렇게. 22번. 네, 2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또 24번 다 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아우, 세상에. 포스 장렬하고 자꾸 뿡뿡뿡, 꽃대 뿡뿡뿡. 24번. 대 완전체죠? 분갈이 한 번만 하면 완전히 그냥 그 초대형 품종이 되는. 자, 25번. 25번 오자 안 보여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25번, 26번, 잠시만요. 자, 25번, 26번 다 보였네.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안내할게요. 얘네는 창금모주예요. 아네스다육에서 지난번에 뿌리, 저기, 서산에서 전체 다 뽑아온 아이들을 구경했잖아요. 그래서 딱 커팅한 아이는 7만 원이고, 커팅하지 않은 아이는 전체적으로 20만 원에 했었어요. 근데 얘네는 이미 다 뿌리가 내렸어요. 그 얘기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에 지난번에 뿌리 뽑아서 받은 아이들은 땅에다, 상토에다 심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뿌리가 내리면 자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이미 자구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이예요. 차이점을 말해드려요. 그러면 그거 반품해요? 아유, 지난 걸 어떻게 다육이를 반품한대. 아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대표 아네스 다육 대표님이 작년에 이미 다 뿌리를 내려서 성장시켜서 모주로 써도 손색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구매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심을 땡강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다육이 짝꿍한테 팔아요. 7만 원에.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구가 몇개 나왔어요? 짱짱짱짱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구를 떼지 않습니다. 얘가 3월에서 4월 정도에 가장 큰 애들부터 떼요. 하나 떼고, 예, 얼마 받았어요? 5만 원? 두개 뗐어요? 10만 원? 다섯 개만 자구가 나오면 5만 원씩만 받아도 2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모주는 남아있고, 어머, 그렇게. 그리고 여기 7만 원, 위에는 여기 팔았고, 어머, 돈이 얼마야. 이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빨간 포트를
사다가 어느 날 다남을 만나서 창을 샀다. 어 수도 없이 샀잖아요. 이제는 내가 늘리는 방법을 깨쳐서 늘려서 온천지 내 주변에 친구를 만들어서 야 싸게 팔게 싸게 팔게 해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 농장이 대부분 마니아 사장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아이는 순전히 창금 모주. 창금 모주 20만 원. 모주 급이 아니고 모주. 이미 뿌리 다 내렸고 커팅해서 자구 뿡뿡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제가 영상에 담았고 시리즈로 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마지막으로 시리즈는 예, 창금 철화 모주. 그렇게 해서 이어갈 겁니다. 아우, 나도 우리 키핑장에 이렇게 해놓을까? 아우, 세상에 어쩜 좋아. 이렇게 해놓을까? 우리 키핑장에. 멋지죠? 자, 우리도 창금 부자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립니다.